옛날 인기가 좋았던 우리 김원경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장도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김원경 교수님 말씀 듣고 조금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 세상은 길다하지만 우리들은 한때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은 넓다하지만 우리들은 한 곳에서 충청도 땅을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옛날 고향 땅을 방문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척 설레었습니다. 고향 땅을 여러분들 가시나요? 그 고향 땅에 가시거든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집 창가에 차디찬 매화가 피어있나 살펴보고 와주세요. 이런 시가 있는데 이창일 동문께서 같이 가시면 어때요?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포개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나는 제대로 또 일도 있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여행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92입니다면서도 그냥 끼적끼적 늙음의 길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 부디 늘 건강들 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수는 대통 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서 늘 수는 대통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재문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5만원 모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